피부에는 주름도 자글자글해지면서 우리 몸에 노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세포 건조 때문입니다. 세포 건조. 아. 그러니까 건조라면 말라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옷 갈아입고 그럴 때 허용제 이렇게 피부, 이게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다면서요. 예, 그런 부분이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대 이제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노화는 몸이 건조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체내의 수분 저하로 인해서 촉촉하고 윤기나던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는 노화 현상을 의학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포 건조입니다. 유아기에는 전체 체중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분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감소하는데요. 성년기가 되면 60%로 감소하게 되고 60대가 되면 체내 수분 함량이 남성은 50%, 여성은 4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여자가 왠지 정도 여자가 더 떨어지지? 예, 이렇게 나이가 들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세포 간의 수분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수분 흡수력이 떨어지면서 그 세포 안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세포 건조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제 문제가 좀 커지네요. 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세포가 말라가게 되면 내 몸의 수명도 말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수명? 어머, 네. 수명? 어머, 어머, 어머. 수명과는 복잡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네.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각 장기들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 몸속의 수분이 단 1.5%만 부족해도 두통, 피로 이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증상들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하게 되고요. 이 체내의 수분 중에 20%가 감소한다. 이때는 사망 확률까지도 증가할 수가 있어요. 저 세포 건조가 수명까지 단축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못 정말이야.